안녕하세요, 비티비입니다. 비트코인 백서 초록 두 번째 계속 이어 나가서 하겠습니다. 네트워크는 거래들을 진행 중인 해시 기반 작업 증명 체인으로 해시하여 타임스탬프를 찍어 그 작업 증명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작성한다. 어쨌든 개인 간의 거래에서, 비트비 거래에서 중재자 없이 이 거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중 지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첫 번째 관문이 해시 같아요. 해싱 두 번 사용을 했는데, 해시는 요약하다, 요약하는 거, 이런 의미 같아요. 암호학에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어쨌든 블록체인이 탄생을 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암호학. 암호학의 발전으로 이게 다 가능하게 된 것들이니까, 해시는 그냥 책 한 권, 뭐 그리고 뭐 건물, 뭐 사람 이름, 그냥 불리워지는 모든 것들을 일정한 배열의 숫자열, 그걸로 모두 다 함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많이 그 함축해서 불리워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해시란 얘기가 아니라,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가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렇게 사람이 한 명이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주어지는 일정한 배열의 숫자열. 근데 다들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 해시를 이해하기가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람 한 명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에게 주어진 주민등록번호, 요게 해시를 이해하기가 가장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블록이 생성이 됐을 때 그 자체를 요약해서 해시 값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블록 하나하나에 타임스탬프, 블록이 생성된 시간과 날짜, 그 타임스탬프를 찍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의 블록 안엔 요약번과 그 블록에 대한 요약번 해시 값과 타임스탬프가 들어가 있고, 또 거래 내역도 들어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블록이 생성이 될 때는 이 블록 자체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요약본, 이거에 대한 해시값이 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블록에서는 블록 1과 블록 2에 대한 전체에 대한 요약본, 요거에 대한 해시값이 들어가고, 또 거래 내역과 시간이 들어가겠죠. 또 다음 블록에서는 이 1번과 2번, 3번 전체에 대한 해시값, 요약본을 해시값에 넣었고, 그리고 시간과 거래 내역이 들어갔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작업 증명들을 다시 작성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만든다, 작성을 한다. 근데 뭐 제네시스 블록이 나왔던가, 블록 1번, 2번, 0, 이렇게 0번들 계속 왔을 때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비싸질 않았죠. 요거를 해킹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근데 지금 거의 꽤 많은 60몇만 정도 되는 이 블록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30만 번째였던 기록을, 내가 거래 내역을 바꾸고 싶다, 내가 누구에게 5개의 비트코인을 줬는데 뭐 요거를 7개로 바꾸고 싶다, 그러려면 그 전 블록, 심지어 그 다음 블록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의 데이터를 위연주하기 위해서 뭐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되니까. 요게 그 비트코인이 해킹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원리고요. 이 해시값, 암호학이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싱 중에 있는 체인의 해시값을 부여를 해서 시간까지 기록을 해서 그 작업 증명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뭐 그게 불가능하진 않지만 현실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처음부터 그 작업 증명을 다시 해야 된다면 얼마나 많은 전기료가 소모가 될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엄청난 전기료와 그래픽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진짜 그거를 시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가장 긴 체인은 목격된 일련의 이벤트에 대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가장 큰 CPU 성능풀에서 나왔다는 증거입니다.
롱기스트 체인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이제 가장 긴 체인이 있으면 뭔가 짧은 체인도 있을까요? 이렇게 일렬로 계속 이 블럭이 형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서 이 마이너 채굴 회사에서 거의 공격적으로 이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고 있죠. 생성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 구도에서 순간적으로는 이게 블록이 나누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쟁에서 블록을 형성하는 어떤 마이너는 어쨌든 가장 큰 CPU 성능 풀에서 나왔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 어떤 체인을 진짜로 받아들일 것이냐? 가장 긴 체인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진위의 판단은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선의의 중재자들이 나타나는 거죠. 뭐 중재자들 없이 거래를 하겠다고 비트코인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뭐 블록에 대한 진위 여부는 그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과반수, 많이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51%의 어택, 블록을 형성하는 많은 노드들이 어떤 51% 정도의 선의의 힘으로 이거를 아니라고 부정하는 어떤 한 노드를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비트코인은 6컨펌을 거치죠. 10분마다 한 번씩 블록이 생성이 되지만 분명히 확정은 1시간이 걸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비트코인 거래를 하는데 1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겠냐.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지금 결제 라인 사이에서 이거를 에스크로처럼 중지를 해주는 어떤 라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바로바로 페이팔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바로바로 결제가 가능하죠. 근데 어쨌든 비트코인의 원칙은 6컴펀입니다. 그러니까 네 블록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면 6개, 다음 블록이 6개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걸 가장 롱기스트 체인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1시간이 걸려야 이 참 거짓에 대한 진위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뭐 초록 부분의 마지막 문장인데, 네트워크 자체에는 최소한의 구조만을 요구한다. 메시지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브로드캐스팅 되며, 어떤 메시지 같은 경우는 블록이 생성이 됐다는 메시지겠죠. 이런 것들을 노드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관심이 없는 노드들은 이 네트워크를 떠나고 또 다시 참여할 수 있으며, 사라진 동안 계속적으로 이렇게 블록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런 발생한 일의 증거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받아들이고 다시 또 노드로 참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네트워크 자체에는 최소한의 구조만을 요구를 한다. 브로드캐스팅은 모든 노드들에게 블록이 생성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잠시 나갔다가 가장 긴 채널을 보고 다시 채굴을 하면 된다. 요 뜻입니다. 이 두 번째까지 초록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다음 편에서는 서론에 관한 비트코인 백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항상 힘나게 합니다.